요즘 학부모들 사이에서 호기심과 재미를 통해 사고력을 키우는 코딩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데요. 4차 산업혁명의 생각 언어라 불리는 코딩이 요즘은 선택이 아닌 필수처럼 여겨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치단체에서 직접 주민들한테 시혜성으로 주는 교육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사장님을 찾아온 건 이 회사가 우리 지자체에 굉장히 교육에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해서 저희가 좀 찾아오게 됐거든요. 에듀 파트너가 우리 지자체의 역할을 좀 충분히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4차 산업 관련된 그 교육 사업,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그 4차 산업 관련된 교육 의뢰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시대적인 어떤 요구사항이 그쪽에 있다 보니 시도는 하고 싶은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자치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인사이트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컨텐츠를 보유하고 교육 역량을 확보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을 찾다가 저희하고 연결이 돼서 저희한테 교육 의뢰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자치단체도 계신데 프로그램을 좀 한번 말씀을 좀 아주 좀 해주세요. 가장 쉽게 교육 프로그램. 4차 산업이라고 하면 상상되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컴퓨터 내지는 뭐 소프트웨어, 뭐 코딩, 3D 프린터, 드론, 뭐 로봇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교육은 저희가 다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차 산업 혁명이다라고 이야기 되어지는 것이 어떤 산업의 변화이면서 직업의 변화이기도 하잖아요. 그 직업의 변화에 내재되어져 있는 기초적인 어떤 교육 커리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개발해내고 있고 그 개발된 것을 교육 현장에 접목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애들은 이 교육을 받으면 무슨 어떤 교육을 받나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체험. 미래에 이런 일들이 직업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내지는 앞으로는 이런 일들 내지는 이런 일들을 해보고 싶겠구나 이제 그 오프라인상에서 리얼리티로 그 디바이스를 가지고 체험하게 하는 그런 단순 체험형이 하나가 있고요. 체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고 그 자극된 호기심이 롱텀으로 정기적인 어떤 교육 프로그램으로 연계될 수 있게 저희가 이제 뭐 짧게는 한 6개월, 뭐 4개월, 6개월, 길게는 뭐 한 3년 정도짜리 커리들이 있거든요. 아이들한테 어떤 장점이 있죠? 일단 신기함과 어떤 쉽게 만질 수 없는 접할 수 없었던 그런 교구 프로그램들을 접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아이들한테 이로운 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체험형 하고 저희가 이제 어떤 교육형 프로그램을 통해서 컴퓨터를 활용한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 이런 것들을 키우는데 저희 프로그램이 아이들한테 기여한다라고. 학부모들의 반응이 진짜 궁금하고. 네네. 저희가 최근에 한 것들 중에서. 학부모하고 함께하는 코딩 교실 뭐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하고 학부모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도 언론 미디어에서 많이 듣던 AR, VR, 드론, 로봇 실물로 보는 것도 굉장히 처음이고 그리고 더군다나 요즘과 같은 그 언택 시대에서는 비대면으로 저희가 화상 교육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가 교육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거기에 몰입되는 것도 보고 거기 애가 뭐 이상한 거 뭐다 뚝딱딱 하더니 뭔가 만들어내고 그게 막 소프트웨어적으로 움직이고 뭐 활동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학부모의 반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어떤 도움이 좀 되는지 자치단체도 교육에 대한 욕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단체 장님들의 어떤 교육관도 있고 해보고 싶은 어떤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고 싶은 욕구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전에는 그냥 교육청에다 예산을 주고 그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는 이제는 그 자치단체에서 직접적인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기획에서부터 개발, 수행, 만족도 조사, 피드백, 사후 관리까지 일관으로 저희가 대응을 해드리거든요. 교육 수행을 할 때 저희 회사는 철저하게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직접 주민들한테 시혜성으로 주는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참여는 하지만 실질적인 실무적인 업무들은 저희가 일관 체계로 다 대응을 해주기 때문에 크게 뭐 손댈 게 없고, 그러니까 양쪽이 다 만족해하는 그런 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 다 끝나고 이제 저희가 만족도 조사나 뭐 사후 피드백까지 저희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거의 뭐 95% 이상 만족하는.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이제 지방 정부가 그런 것들을 빨리 좀 알고 좀 뭐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네네. 좀 관계자들에게 또 단체장님들에게 조언이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앞으로 이제 미래 세대를 살아가야지 될 그 아이들한테는 미래 세대에 걸맞는 교육들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미래가 요구하는 교육들은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 현장은 사실은 거대한 유조선이나 항공모함 같아서 기민하게 움직이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어떤 기민한 대응들 이런 것들을 예산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가 교육 현장의 보완자적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본인들이 경험해야지 될, 맞닥뜨리게 될 어떤 직업들에 대한 체험,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우선적으로 경험하게 해주는 것. 그래서 거기에서 동기부여를 받은 아이들이 그 분야에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게 되고 그 공부에 의해서 그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진다면 크게 그 아이의 삶에 기여하는 거고 우리 국가에도 충분히 기여하는 일. 마지막으로 이제 사장님이 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사명감, 가치 이런 거에도 좀 중요성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아이들이 그런 미래 세대에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디지털 리터러시, 그다음에 직업 새로운 직업관들을 수립할 수 있는 경험치들을 쌓는 일, 이런 일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든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컨텐츠 역량을 확보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거에 저희 회사가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저희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